책 추천해주는 남자, 책추남의 아빠 태교. 오늘의 주제는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하루하루 내가 자라는 동안 이 아빠는 내게 조언이 될 만한 얘기를 꾸준히 들려줄 거야. 그러다 보면 너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야. 그때 단지 내가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단다. 나는 너를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할지도 모르겠다만, 나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말해줄 거야. 다만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에 앞서 이것 하나만은 숙제로 여겨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단다.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많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부해서 너 자신을 깨우쳐야 한다는 점 말이야. 그러기 전에 섣부른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도 못하면서 배워 알려도 하지 않는 일에 끊임없이 손을 대기 일쑤인데, 그러다 보면 소중한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되거든. 마지막으로 내가 따라주었으면 하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볼게. 사람들은 흔히 기성관념이라고 부르는 것들, 일반 상식이나 통념들에 대해 내 자신이 연연해 하지는 말거라. 다만 이 사회의 존립에 꼭 필요한 규범과 도리만큼은 반드시 존중하고 지켜나가야만 해. 이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두에 두어야 될 문제거든. 단지 올바로 사는 방법이어서가 아니야.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법적인 문제로 골치를 썩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이끌 줄 아는 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저축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렴. 너는 이미 5마리 돼지 저금통을 거느리면서 녀석들한테 먹이를 주는 일에도 제법 재미를 느끼고 있지? 돈을 절약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그만큼 우환이 적은 법이란다. 천재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님이 4살 난 딸에게 하루하루 편지를 써주는 내용 중또한편 읽어드렸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가장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자기가 내면의 자신만의 내면의 나침반, 내면의 북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렸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말을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몸에 새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무엇보다 감정에 유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행동을 하던 꼭그 아이가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지를 키우면서 몸소 체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의 책추남의 아빠 태교의 주제는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렴이었습니다.